네,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약하게 비가 오겠고 내륙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동풍의 영향으로 아침 최저 18에서 20도 분포, 낮에도 울진 21, 영덕 포항 24, 경주 26도에 머물러 선선하겠습니다. 해상의 물결은 0.5에서 2m로 높지는 않겠지만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겠고 모레 중국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포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인 포항지역발전협의회 허상호 회장이 연말까지 10억 원을 출연키로 약속했습니다. 허 회장은 최근 열린 1차 임원회의에서 사라진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연으로 지난 1982년 출범한 포항지역발전협의회가 지역 현안에 대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것인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철강 업종에 대해 강력한 구조 조정의 의지를 보여 업계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철의 날 기념식에서 그동안 철강 업계의 자체 구조 조정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다며 비핵심 부문을 정리하고 핵심 영역 위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음 달 한국철강협회 관련 보고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철강업계의 구조 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는 제17회 철의 날을 기념해 다음 달 15일까지 포스코 갤러리에서 특별 기획 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기획전에선 철강산업 도시인 포항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철의 가공성과 내구성, 성형성 등 철이 지니는 다양한 물성을 활용한 현대 작가 8명의 작품 56점이 소개됩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은 학교별 특색 있는 재능 교육 과정을 마련한 초등 자율 재능학교 9개교를 운영합니다. 영어는 포항 장원 초등학교를 비롯해 국악은 구미초등, 체육은 경산 남성초등 등이 대상입니다. 이들 학교는 여건에 맞는 재능 영역을 선정해 특색 있는 학생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교육청은 학교당 3천만 원씩 총 2억 7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주택단지 내 소방차 통행이 의무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소방차 통행 계획이 없이 단지 입구에 차단기가 설치된 주택단지에 소방차 통행을 의무화하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사실상 이번 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대당 85제곱미터 30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도록 건설 기준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는 오스트리아 바티슐에서 열리는 제15차 역사도시연맹 세계총회에 참가해 내년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유산도시기구 총회를 홍보했습니다. 경주시 홍보단장인 이상욱 부시장은 디지털 헤리티지와 스마트한 역사도시 경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산업화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또 행사 참가국 대표들을 대상으로 내년 세계유산도시 기구 세계총회 개최지인 경주의 하이코와 숙박시설, 유적지 등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